이제 무속 쪽에서는 뭐 자살하면 가족들이 안 좋아진다 뭐, 예,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은 건지. 죄라는 걸 만약에 묻는다면은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게 가장 큰 게 큰 죄거든. 제일 큰 죄야. 불가에서도 얘기하지만 윤회라고 밑으로 내려오거든.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 후대에도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.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영화에도 신과 함께 차태현 주연의 그 영화가 있었잖아. 10대 지옥이라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걸쳐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정말 그런 곳으로 가. 지금이 힘들어서 그 선택을 하지만 저 세상 가서는 그런 곳에 지옥으로 계속 10개의 지옥을 아마 거쳐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집안 식구들, 가족들, 형제들, 자식들까지 그 해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. 근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요즘에 너무 많은데 아마 우울증이 기반이 돼서 자살로 이어지는데 암이라는 병보다 어떻게 보면 난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더 무섭게 생각하거든. 자살 같은 경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변도 힘들지만 자신이 사후 세계가 더 힘들다는 걸 잊으면 안 돼. 견뎌내, 이겨내. 그리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든가, 아니면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든가.